위험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봐봐. 와. 진짜 비틀비틀해. 아니,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 아니야. 바다에서 여기까지 한 30미터가 돼버리는데 파도가 그걸 치고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와. 엄청 치는 거 아니다, 바다. 무섭다. 야, 지금 막 춤을 추네. 파도가, 와. 근데 돌새우는 어딨어요? 보시면 케이블카가 보이거든요. 예! 아, 저기 케이블카. 저기 나무색 케이블로 저걸 봤으신가요? 그냥 케이블 아닌가요? 저 케이블카를 타고 돌섬으로 들어가세요. 그런 분들이 매일매일 건너가서 그물을 던져놓습니다. 아, 저 거기서 주세요. 거두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주시면서 돌새우를 같이 잡으시면 됩니다. 저희 일당으로 그걸 먹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나갑시다! 네? 왔는데, 나. 아까 파도 올라오고 봤어요? 파도가. 아니, 그거 줄에 닿던데? 아, 여기까지 왔는데 줄을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우리 고민할 사람 잠깐만 저기 가볼래? 아니, 오빠들. 그림이. 바다가 있잖아. 예. 안 들어갈 거니? 여기까지 왔는데 저 돌섬 안 갈고 가. 아, 저는. 가야죠, 형. 어. 네, 형이 먼저 앞장 주시면은. 그래. 아, 내가 따라온다 그러자.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지. 다 가자. 돌새우를 검색해서 올 수도 있는데 말이야. 직접 잡아보겠어? 에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게 직접 잡아서 먹는 거야. 맞아. 어, 땀을 흘리고. 야, 아버지, 깎아, 그러면. 와! 야! 불안하면은. 강호동. 강호동. 그러면. 내 다음 너다. 저, 그래요. 어? 야, 그리고. 야, 우리는 몸뚱이랑 끼면 안 돼. 호동이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호동이가 안전하면 다 안전한 거야. 호동이 들어가도 되나, 근데? 강호동이 올 줄 몰랐을 텐데. 여기 분들이 다 날씬하셔가지고. 조금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제가 탈 수 있나요? 이렇게 큰 거 몸무게가? 아, 소프트달 마냐네 enggak usah karena beratnya lebih berat. Nanti kalau ditarik tangganya ke situ. Sampai ke atas, kan udah air. 어, 난 이걸 사람이 이렇게 하시는지 몰랐죠. 아니, 어떻게 좀 이렇게 결례가 안 되면 어째 힘들지만 꼭 가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가라, 가 볼래만. 안 들려. 가 볼래. 아, 저면 저는 괜찮나요? 요 정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가야죠, 가야죠. 현준이 네. 가고 또 유인은 아 유인은 안 된다고. 그물을 끄는 힘이 필요하다고. 아 그물 위에서 그럼 유인가 있어야죠. 그건 알아라. 이게 보이기에 가깝지만 사실상 그렇다. 이게 보이기에는 한 50m 돼 보이지. 400m네, 400m. 400m. 강호 한 마디 해주시고 여기가 제 아무리요 뭐 험난한 곳이라도 네. 이 김현정에 그동안 김현정을 사랑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현정의 이름 영원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28년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돼. 네. 저 먼저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꼭 저기서 보자. 현종아, 구석구석 보고 와서 얘기를 자세히 해둬라. 네. 그냥 백조선이 나오는데 이 차 안에 90만 원 정도.